가수 안예은, 이명훈과 함께 작업하고 싶어 우승 당일 신곡 완성 고백에 네티즌 반응. 가수 안예은이 미스터트롯의 이명웅에게 곡을 주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안예은의 팬심이 돋보이는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가수 안예은의 소속사 JMG 더블엑스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엔즈 29문 29답 안예은의 모든 것이 궁금하다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안예은은 같이 작업하고 싶은 가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안예은은 너무 많은데 일단 이명웅 선생님께 곡을 드리고 싶다며 미스터트롯 우승자 이명웅을 언급했다. 안예은은 정말 정말 드리고 싶다. 사실 이미 신곡을 써 놓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안예은이 실제로 미스터트롯 이명웅 우승 당일 곧바로 곡을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수 안예은은 이명웅과 함께 작업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노래를 말하듯이 부르시는데 그게 너무 매력이신 것 같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안예은은 제가 열심히 투표도 했었고 응원도 했었다. 팬이어서 그렇다며 우승 축하드립니다라고 외치며 팬심을 숨기지 못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안예은님 꼭 울 물결표 히어로에게 좋은 곡 부탁드려요. 같이 응원도 해주시고 넘 감사드려요. 예은님도 응원할게요. 유별표 별표 이명웅 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밝은 에너지가 뿜뿜하시네요. 두 분 다 항상 응원할게요. 이별표 별표 예은님 곡을 이명웅 씨가 꼭꼭 함께하길 안 별표 별표 이명웅 선생님 꼭꼭 연락 예은님과 연결 꼭 콜라보 할 때까지 존버합니다. Z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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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곡 이명웅한테 꼭 전달되기며 콜라보도 좋아요. ANS 별표 별표 이명웅 선생님과 작업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요. 물결표 Y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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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안예은은 지난 2016년 SBS K 팝스타 시즌 5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안예은은 정식 데뷔 이후 꾸준히 음악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안예은이 팬심을 고백한 이명웅은 TV 조선 미스터트롯의 최종 순위 1위를 기록한 우승자다. 이명웅은 김이나 작사가와 조영수 작곡가의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주어진 한 곡으로 자신의 모든 기량을 모두 쏟아내야 하기 때문에 선곡이 중요하다. 마스터로 미스터트롯에 참여한 김준수도 1등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컨디션과 선곡이라 생각한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곡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이다. 그 선곡의 실력에서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다. 고 말했을 정도. 미스터트롯 막강 우승자로 손꼽히는 이명웅은 내 미션에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선곡으로 시청자와 심사위원을 사로잡았다. 히어로의 선곡 리스트에 숨은 뜻을 헤아려 본다. 첫 무대 당시 출연자들이 라이벌 1위로 지목했을 정도로 이미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이명웅은 예선전 첫 곡을 어머니를 위해 선곡했다. 그가 선택한 노래는 노사연의 발음. 특유의 감정 표현에 스스로 심취해 노래가 끝난 후에도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눈물을 보였다. 이명웅은 노래 부르는 중간에 어머니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런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고소감을 밝혔고 심사위원들은 올 하트를 주었다. 이명웅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살았던 탓에 어머니에 대한 정이 각별하다고 전해진다. 미스터트롯 인터뷰에서 이명웅은 자신이 엄마가 혼자 된 나이가 가까워 올수록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말하며 어머니에게 마음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불효자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첫 무대 후 이명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너무 울었죠.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남겼다.
이명웅은 자신의 가장 큰 무기가 감정 표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심사위원들도 여러 차례 칭찬했던 부분. 본선 2차에서 그는 정통 트로트의 멋을 살릴 수 있는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를 선곡했다. 이명웅은 선곡 이유에 대해 가사가 정말 좋고 완급 조절을 많이 해야 한다. 이번 무대에서 보여주게 될 가장 큰 무게라고 생각한다. 이 노래는 정통 트로트 느낌이다. 정통의 느낌을 주기 위해 호흡, 걷기, 리듬 등 열심히 연구하고 연습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장윤정은 이명웅의 일편단심 민들레야를 듣고 이명웅은 이명웅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본선 3차의 류지광, 황윤성, 강태관과 뽕다발로 무대에 오른 이명웅은 킹미션에서 2위에 그쳐 탈락 위기를 맞았다. 이에 에이스전에 나선 이명웅은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선곡했다. 30살인 이명웅은 오랜 세월 함께 부부의 연을 맺은 노부부의 이야기를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 섬세하게 표현했다. 관객들은 눈시울을 적셨고 심사위원 역시 감동받았다. 심사위원 조영수는 듣는 사람도 숨죽이고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듣게 만드는 마력이 있는 가수다. 제가 더 할 수 있는 칭찬은 없는 것 같다고 극찬했다. 2030 여심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명웅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로맨틱한 모습으로 변신했다. 그는 그동안 무거운 노래였다면 이번엔 누군가를 사랑하는 예쁜 마음, 로맨틱한 남자의 모습 보여주고 싶다. 생각나는 여인이 있겠죠. 안타까운 이별 해본 적 있다. 그때의 감정을 담아 노래하겠다. 고선곡 이유를 밝혔다. 이명웅의 목소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하듯 노래하는 건 연습만으로는 안 됩니다. 타고난 거죠. 매력적인 목소리에 힘있고 안정적인 고음이 뒷받침돼야 하죠. 이런 스타일이 후반부로 갈수록 지루할 수 있는데 이명웅은 강약을 기가 막히게 조절해요. 영탁은 곡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곡가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불러요. 막걸리 한 잔 같은 곡은 왜 이 멜로디가 여기 쓰였는지 노래뿐 아니라 연기까지 곁들여 표현합니다. 이찬원이 노래할 땐 그 밝은 에너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순수해 보여도 엄청나게 똑똑해서 무대에서 어떤 제스처로 관객을 사로잡을지 계획이 다 있어요. 웃음. 투박함과 섬세함이 공존하죠. 꺾는 음도 한 음절씩 잘라 들으면 더 정확하고 호흡에 들고 남도 좋아요. 앞으로 슬픈 노래도 발라드 가수 이상으로 잘할 거예요. 어떤 순간에 그들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창자에 저장된 리듬과 이야기를 몸으로 꾹꾹 밀어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럴 땐 트로트 가수의 몸은 아코디언을 메고 유랑하는 동유럽 집시나 전장의 나팔수 같았다. 올해 음악에 젖어 노래가 뼈가 되고 근육이 되고 눈동자가 된 사람들. 그 시끌벅적하고도 고독한 무대에서 조영수는 가수의 몸과 마음을 다 헤아리고 판독하는 유능한 의사였다. 14살 소년 정동원이 희망가를 부를 땐 눈물이 났어요. 57회 칸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작품으로 14살의 남우주연상을 받은 야기라 유야가 떠올랐습니다. 편견도 꾸밈도 없는 감정의 깊이가 어른의 슬픔을 능가한달까요? 참 감사한 게 정동원은 어른 흉내를 안 내요. 깨끗하게 부르는 노래가 주는 감동이 있어요. 프로듀서 입장에선 안 좋은 버릇이 든 상태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 가르치기 힘들거든요. 정동원은 잘 보이려고 멋을 안 부려요. 지금은 변성기가 잘 지나가도록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가수 이적은 못 배운 목소리가 가장 좋다고 하더군요. 훈련되지 않은 목소리가 주는 매력이 그만큼 큰 거죠. 그런데 가수의 가장 큰 힘은 뭘까요? 목소리, 선곡, 진정성, 인간적인 매력. 경연에선 선곡이 50%죠.
좋은 가수라면 그 곡의 메시지를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해요. 슬픔은 슬픔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여기서 음정, 박자, 고음 처리. 기술은 노력으로 다 되는데 타고난 목소리만큼은 바꿀 수가 없어요. 가수의 가장 큰 힘은 말하는 목소리로 노래할 때예요.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군요. 오래 사랑받는 가수들을 보세요. 국민 가수들은 말하는 목소리와 노래하는 목소리가 같아요. 신승훈, 이승철처럼요. 신기하죠? 조용필, 이문세, 심수봉, 이미자 씨도 그렇네요. 혹시 좋은 목소리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까?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보이즈투맨을 가장 좋아했던 거로 압니다. 17살 때 보이즈투맨을 처음 들었어요. 클래식과 가요만 듣다가 흑인 음악에 푹 빠졌죠. 보이즈투맨의 모든 곡을 다 외우고 피아노로 쳤어요. 아카펠라 그룹을 결성해서 별밤 뽐내기 대회도 나갔죠. 우승. 보이즈투맨은 목소리, 창법, R&B 스타일의 기교. 모든 게 훌륭했어요. 나얼이나 SG 워너비가 보이즈투맨의 메인 보컬인 와냐 모리스를 존경하면서 자란 친구들이죠. 저는 프로듀서인 데이비 페이스, 그의 스승 격인 퀸시 존스까지 올라가면서 흑인 음악의 뿌리를 찾았어요. 감히 그들 때문에 제가 지금 대중음악을 할 수 있는 거죠.